김형석 교수님이 쓴 짧은 칼럼을 만났습니다. 백세일기라는 칼럼에는 김형석 교수님이 1920년생입니다. 평안남도 운산군 출신인데요. 해방을 맞았을 때가 25세였습니다. 1947년도 27세 때 월남을 한 거죠. 대단히 현명했던 거죠. 이제 김형석 교수님 칼럼을 보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. 첫 번째는 타이밍, 때를 놓치지 않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죠. 그래서 타이밍 곱하기 방향 이꼴이 바로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선명한 선택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냐? 정답은 없지만 제가 김형석 교수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참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어떤 때를 보거나 어떤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듯한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. 이념에 속지 않아야 되고 또 특정 정치인에 속지 않아야 되고 시대에 속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반듯한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세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. 두 번째는 현상이나 사물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. 이제 이념이 눈이 가리거나 그 다음에 허상이 눈이 가리거나 지나친 이상이 눈이 가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. 실체적 진실을 볼 수가 없어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현상이나 사물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해야 한다 이야기.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? 선택한다는 것은 뭐를 버리는 거죠. 누군가 이민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지만 뭔가 자유를 얻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택은 판단과 행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예,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. 예,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것, 단행할 수 있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성이나 합리에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야 되죠. 이성이나 합리가 참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서 오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게 참 큰 기회다. 지금 인간 뭔가를 해야 된다.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행운이 함께해야겠죠.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르죠. 어쨌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때 현명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근현대사에 참 많은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진 그런 경험들을 가진 나라입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